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아 보름 좀 이쪽으로 아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하나 둘 네, 마이크가 이렇게 교체되는 과정에서 조금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연습하시지 마시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진행하는데 조금 힘드니까요. 불편하니까 조금 괜찮고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1분, 1, 2분만 잠시 좀. 아, 네. 1, 2분만 시간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나타났습니다. 아, 저는 이런 시간이 참 좋아요. 중간에 틈새 시장을 노리는 그런 수배설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아, 지금 여기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이죠. 경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2018년도에 이곳에 처음 발달장애 아동들을 데리고 여기 왔었는데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기 있는 팔각정 올라갔다가 또 쭉 돌아서 가면 이 왼쪽으로 해서 숲길이 이어지거든요. 네, 9번이랍니다. 숲길도 이어지고요. 여기는 또 삼성년 유아숲 체험원이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제가 처음 와보고 너무 놀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잘 볼 수 없었던 그물 놀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나이가 많다고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을 몇 킬로만 빼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정신 연령이 7세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네, 안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목소리 한번 체크하면. 네, 하나 둘. 네, 셋 넷. 네, 네, 좋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우리 생명의 숲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의 금강소나무 군락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숲길 안내와 우리 탄소제로 자연학교에서 일일 교사로 맡은 수배슬가 유춘수 강미향입니다. 자, 먼저 우리 찾아가는 숲교실에 우리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숲길 탐방은 금강소나무 숲길이며 우리 자연학교 수업은 소나무 전시관 앞에 야외 교육장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숲길 탐방 이전에 주의사항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탐방 내 주변의 식물 채집은 금지하여 주시고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내가 가져간 쓰레기는 내가 집으로 가져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곳 금강산호우 숲길은 우리 천연기념물인 사냥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사냥이 놀라지 않도록 우리가 큰 목소리로 떠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뱀, 벌, 독충에서 오이지 않도록 정해진 탐방로 이외에 수풀이 많이 자란 쪽으로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급약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탐방 중에 필요한 학생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리를 잠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나무가 보이시죠? 이 소나무는 우리 군락지에서 가장 오래된 500년 소나무입니다. 자, 우리 500년 소나무의 강인한 기상이 느껴지시나요? 네, 강인함이 아주 느껴집니다. 우리 금강소나무 군락지에 오셨으니까 이 솔레음 가득한 피톤치드 많이 드시고 이 금강소나무의 강인한 기를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금강소나무 숲길에 오셨으니까 우리 금강소나무 소개를 잠시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강소나무는 예로부터 우수한 목재로서의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궁궐을 짓거나 왕족들의 간을 짜는 등 아주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었던 왕개나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하는 이 자리가 오래된 수백 년 된 금강소나무가 군락을 이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진행 중에 퀴즈를 낼 텐데요. 이 정답을 맞히시는 학생에게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 500년 소나무를 보았습니다. 자, 지금 퀴즈를 드립니다. 500년 소나무는 아마 500년을 살았겠죠. 이 500년을 사는 동안 소나무는 무엇을 먹고 자랐을까요? 네, 선생님, 학생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네, 당연합니다. 햇볕, 물, 당연하죠. 또 우리 자신 있게, 네. 네, 포도당이 바로 탄수화물 영양소겠죠. 네, 이와 같이 나무는 광합성이라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스스로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필요한 영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중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한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를 한번 옮겨서 저희가 미리 화분에 이렇게 투명 비닐을 씌워 두었거든요. 이 비닐 속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다시 다 같이 살펴볼까요? 약간 수증기가 끼는 것처럼 뿌한 느낌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뿌옇게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 우리 학생. 네, 맞습니다. 나무의 정산작용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약간 오늘같이 흐린 날인데도 불구하고 나무는 정산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정산작용을 한다는 것은 나무가 광합성 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광합성을 한다는 것 또한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처럼 이산화탄소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자, 이산화탄소는 다른 말로 온실가스라고 하도 합니다. 온실가스는 우리 산업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이 발생하는 가스로 온실가스의 80%가 이산화탄소가 차지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 환경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지구상에 온실가스가 없으면 우리 태양 복사열은 다 지구 밖으로 빼앗겨서 지구의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빙하기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우리 지구상 식물체는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합성 작용을 못하게 되면 스스로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지 못할 뿐더러 산소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우리 지구상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 지구상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우리 지구 환경에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으로 우리 온실가스가 지목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필요한 적정량을 초과한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실화를 이루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여기 앞에 두 개의 비닐하우스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두 개의 비닐하우스 온도 비교를 통해 온실화된 지구의 온도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온도를 측정해 주세요. 네, 여기에 한 겹의 비닐하우스와 두 겹의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한 겹의 비닐하우스 온도를 제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한 겹의 비닐하우스는 33도입니다. 여기는 오늘 날씨 관계로 잘 보이지 않는데 저희들이 평소 준비하면서 봐왔던 온도를 얘기해도 될까요? 네, 한 겹의 비닐하우스는 지금 33도, 네, 두 겹의 비닐하우스는 네, 한 겹의 비닐하우스보다 7도가 더 높으네요. 이렇게 돼서 한 겹의 비닐하우스는 산업 활동 이전,
성정화된 지구의 모습입니다. 네, 두 겹의 비닐하우스는 산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지구온난화가 많이 계속된 현재 우리 지구의 모습입니다. 한편 우리 UN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전 대비 이산화탄소는 한 50% 상승하였고 지구온도는 평균 1도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우리 남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바다 수면이 높아지고 동식물의 생태계 교란이 생기고 또한 지구는 황폐해지고 우리 사람들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지구의 온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대로 두고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에 신문이나 잡지, 이 매스컴 등을 통해서 탄소 중립이란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탄소 중립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오늘 탄소 중립 카드놀이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명 선생님, 카드 준비 되셨습니까? 네. 네. 카드놀이 학생 6명은 앞으로 나오셔서 카드 한 장씩을 뽑아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고 자, 그림이 보이도록 돌아주세요. 잘 뽑으세요. 지구의 미래가 달려져 있습니다. 자, 제일 오른쪽 학생부터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탄소합수원, 강호수, 물 주변이나 물 속에 사는 식물들의 광합성을 통해 다량의 이산화탄소 흡수합니다. 탄소 배출은 에어컨 냉면, 브로운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1900배나 높습니다. 탄소 배출은 생활 쓰레기, 쓰레기가 썩을 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배출합니다. 탄소 배출은 화력발전소, 석탄, 천연가스, 기름 태울 때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탄소 흡수원, 토양, 토양 생물과 식물 네, 그럼 흡수원 카드를 가지신 분들은 제 왼쪽에 탈수원 카드, 배출원 카드를 가지신 분은 제 오른쪽으로 나뉘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배출원 카드를 뽑은 학생이 4명, 그리고 흡수원 카드를 뽑은 학생이 2명이군요. 지금 이 현상은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되고 있는 현재의 우리 지구 모습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또 지구 변화가 어떻게 될지 우리 카드 내용, 카드 게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출원 학생 중에 우리 한 명이 나와서 이 카드를 다시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뽑아주세요. 제가 안 들려요. 자, 크게 읽어주시고. 탄소 흡수원 섭지. 공기 중에 탄소를 저장하는 저장소이며 기후 조절 능력이 있다. 네, 우리 오늘 이 학생 알아서 척 가시네. 오늘 이 학생 탄소 흡입원 카드를 뽑음으로써 이 지구 온난화를 위험에 치고 있는 이 지구를 이 학생이 지켜냈습니다. 자, 우리 이 학생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탄소 배출원 카드 3장 뽑고 지금 흡수원 카드를 3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탄소 배출량과 탄소 흡입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탄소 배출 이 카드 놀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정지구를 만드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목표를 실행하는데 산림을 이용한 탄소 흡수량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산림청은 2050년까지 앞으로 30년 동안 3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산림을 통한 산소 흡수량 3,400만 톤 기여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산림 탄소 흡수원 3,400만 톤은 숲과 나무를 통해 어떻게 흡수가 될까요? 네, 그것은 바로 강합성이라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흡수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 지구상에 나무는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나무들이야말로 이산화탄소의 최대 수요처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산림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숲과 나무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숲과 나무에만 의존하고 이대로 있을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것 또한 우리가 탄소 중립의 실천이 아닐까요? 우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먼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 실천 선생님 준비해 주세요. 네. 생활 실천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손상을 하면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2050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첫째, 재활용품 이용. 재활용품 이용. 둘째, 저탄소 제품 구매. 저탄소 제품 구매. 셋째,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이용. 넷째, 내나무 심기. 내나무 심기. 다섯째, 전기 절약. 전기 절약. 네,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오늘 탄소중립 자연학교에 우리 함께 참여한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의 오늘 소감이나 느낀 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소감을 얘기해 볼 학생 있으신가요? 자, 오, 이 학생, 어이, 자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일회용품을 안 쓰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도 공감합니다. 자, 우리 학생은? 네, 오, 다리에 힘이 좋아지겠는데요. 네, 우리 생활 실천은 우리 바로 주변에서부터 오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자, 우리 탄소 중립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을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인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손수건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름철이라 손을 씻을 일들이 많아요. 손을 씻고 나서 우리 죄송해요. 종이 타올이나 핸드 드라이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손수건을 사용하면서 나름대로의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을 하고 있답니다. 아, 때마침 오늘 나눠준 선물이 손수건이네요. 여러분들도 손수건을 잘 활용해서 탄소 중립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인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먼저 탄소 중립 생활 실천에 앞장섭시다. 네. 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 온난화는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된다면 우리의 지속적인 삶과 우리 지구의 미래 환경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후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지구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책임 소재, 그 책임 실천은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우리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내 일상 주변에서 바로 시작이고 우리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 탄소 중립을 위해서의 실천은 숲과 나무가 중심이 되는 산림 탄소 중립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피천에서 준비한 우리 탄소 제로 자연학교 더워지는 지구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연을 마치겠습니다.